공천을 아니 선거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공천을 못 받았고 저격 공천이었다. 김종인 체제에서 친문인 본인을 저격 공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이 저를 그때 친문을 공천했다고 공격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는 4년 후에는 본인이 또 친문이어서 이런 저격 공천을 받았다. 김종인한테 이렇게 말해서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확인할 일이고요. 아무튼 저격 공천을 받았고 또 공천 학살이었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주 시민 5만 명을 안심 번호를 통해서 물론 프로테인은 낮았습니다. 한 1300명과 1400명이니까 한 거의 3000명 이하가 여론을 받아서 그분들의 여론으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저격 공천을 했다는 것은 제가 저격을 한 것인지 시민이 저격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건 저와 시민을 동시에 명예훼손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허위사실 유포를 혐의로 고발한다는 겁니까? 아니 네. 명예훼손으로 아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동시에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예. 기자회견문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낭독을 허위사실을 넣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언론에 났거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후보님이 저 의혹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확보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지 후보에 대한 가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의혹이 나오고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그것을 유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고발을 하기 위한 우리 후보님만의 확정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아니, 뜻입니다. 제가 할 것도 비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천이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됐습니다. 결정됐는데 그렇지 않고 저격 공천이고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인 거예요.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했고 그러면 그 고발의 요지는 지금 이상직 후보가 그 공천 학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건가요? 예. 예.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는 있습니까? 예. 보도됐네요. 예. 본인이 발언 선거 운동을 그렇게 한다든지 본인이 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예. 이게 방송은 1월 18일이잖아요. 예. 이거 좀 기간이 있는데 이제 인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인지를 했죠. 인지를 했고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지를 했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어제 방송에서는 그 이제 경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더라고요. 경선이 졌다는 걸 인정을 해서 그 사실을 이제 허위 사실로 얘기한 겁니다. 고발하겠다면 경찰에다 하신다는 겁니까? 검찰에다 하신다는 건 아니고 네, 검찰에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면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상재 후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인정 없었다는 경선에서 졌지요 하니까 졌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내면서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계속해요.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정된 시간이니까 다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제 본인 말로 제가 뭐 문자를 보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공천 받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재심위원회가 있으면 전 시간 한 7시에 회의가 시작된다 하면 8시 반쯤 다른 허위사실 그러니까 그때는 특정 신문의 인터넷판으로 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됐다는 기사를 허위 사실을 올립니다. 올리고 인터넷판에다 올려놓고 그걸 내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캡처를 해서 그걸 중앙당에 이제 신청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다시 회의가 이미 회의는 연기돼 버렸고 그래서 그 제가 경선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3월 23일이 후보 등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공천장을 하루 전날 밤 10시에 중앙당도 아닌 수원역에서 받게 됐습니다. 지배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격공천이나 공천학살은 지금의 저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론조사나 준비된 정도가 또 법적인 하자 아무것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허덕후한 이런 것이 학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공천을 경선을 충분히 거쳐서 합법적인 절차를 민주당이 정한 절차대로 한 것을 뒤늦게 이렇게 한 것은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질문이 없으시면 예, 고맙습니다.